누구를 미워해 본 사람들은 느낄 거예요. 미워하고 있는 내가 너무 혐오스러워요. 미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미워하면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 뒤로도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애매해요. 아빠가 안 바뀌어. 아빠가 바뀔 생각을 안 했던 그 긴 시간 동안에도 제가 바뀌어져 버리니까 나중엔 아빠가 바뀌더라고요. 내가 아빠에 대한 리액션이 다 바뀌는 거예요. 동일한 액션으로 줘도 나는 너무 여우고 나는 너무 능구렁이가 된 거예요. 아빠가 이제 이렇게 막 부르짖고 막 포효하면 그래 그치 그렇지 그래 아빠 마음 너무 알겠어 내가 거짓말하지 마 너 지금 거짓말하고 지금 연기하는 거 다 알아 아니야 근데 살짝 티는 났어? 뭐 이러면서 나는 너무 막 능글능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아빠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어린아이를 달래는 엄마의 마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긍휼함과 측은지심으로 보게 되니까 주먹도 동글동글해지고 뭐 그 분노로 막 서슬이 퍼런 아빠의 퍼포먼스 역시 너무 그냥 애 진압하는 엄마가 되고 근데 그렇다고 애 진압하듯 하면 너무 신경질 내고 화를 내니까 슬슬 이 사람의 담장을 허물고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이 사람의 술상을 보면 안주를 만들어주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엄마의 편에서 철저히 아빠에게서 엄마를 방어하려고 했다면 이젠 중재자의 역할에서 엄마 아빠의 소리를 좀 깔때기로 이렇게 전달하고 이런 어떤 기술? 그런 것들이 생겨나더라고요. 한 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오래 걸리네요. 너무 오래 걸려서 내가 지쳐 죽겠어요. 아니 우리 엄마 말라 죽겠어요. 근데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너는 행복한 순간이 1도 없었어? 그런 곰곰이 또 생각해요. 무지하게 행복하고 무지하게 감동적이고 조금씩 아빠가 걸음마를 뗄 때 막 뒤집기하는 신생아 보듯 경이롭고 이게 와 느끼는 그 이 어떤 감도가 행복을 느끼는 감도가 평범하게 행복하게 무난한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진짜 자지러지게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그 변화 내 박수를 물개 박수를 치면 아빠는 그 칭찬에 조금 또 멀쩡하고 평범한 한 달을 보내요. 그러다 다시 또 여지없이 백도로 돌아가고 그런데도 함께 하시다는 그 확신이 그 뭔가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를 지배하는 마음이 공포고 두려움과 분노였다면 그 마음의 밭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머도 좀 생기고 삼남매의 대화의 형식, 작전의 형식들이 바뀌더라고요. 아, 우리 아버지 체력이 왕성해. 운동하시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근력으로 승화시키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블랙코미디가 만들어지고 저는 그렇게 조금씩 녹여가면서 그 순간에 주는 행복이 자지러지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변화했어요. 조금씩 변했는데 그 변한 순간 아 이제 조금 아버지랑 손잡고 아빠 이러면서 놀러도 가고 그럴 때 아버지가 병이 왔어요. 아버지가 위암 선고를 받으셨고 한 5년 정도 투병하시고 수술 받으시고 첫 번째는 완쾌가 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폭력적인 성향은 거의 없어지셨는데 술은 계속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드셔서 재발이 됐어요. 근데 그 재발될 무렵에 또 저한테 개인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난 평범한 삶을 못 사나? 이런 의문도 들더라고요. 이제 겨우 사랑해라는 말을 연습하고 이제 겨우 미안한 마음을 아버지가 전하기 시작하고 이제 겨우 그래도 가서 성경책을 열고 술은 드시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깎여가고 반죽되어가고 있는데 다시 재발해서 이제는 치안부 인생을 선고받으시고 한참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할 때 데려가시지 왜 지금 이렇게 이제 아빠에 대한 미안함과 아빠에 대한 사랑과 애틋함이 막 생겨가고 있는데 아빠를 놓치기 싫다라는 마음이 생겼는데 왜 데려가시냐는 원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우리 모두 그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했고 아버지가 애기처럼 믿었어요. 하나님께 아멘 아멘 살 수 있다는 생각도 하셨겠지만 그냥 가족들이
다 아빠를 바라보고 아빠 위주로 생각해주고 이게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쓸쓸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듯 가족들이 다 사랑한다고 막 안아주고. 그러니까 이게 다 가식 없이 이루어진 걸 아빠가 아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눈을 감기 전에 다 눈을 맞추면서 미안한다 하다라는 말, 사랑하고 고맙다라는 말,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어? 기도라는 말,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말을 다 맞췄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돌아가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가를 나의 정원에 심었으니까 너 이제 걱정하지 마. 너 이제 더 이상의 미안함도 더 이상의 슬픔도 갖지 마. 왜냐면 제가 아주 찰나였지만 많이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빠의 영정사진을 보는데 너무 미안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오래 미워했어요. 너무 오래, 30년 가까이 아빠를 사랑한 기억보다 증오하고 정말 죽이고 싶었던 기억이 더 많았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근데 너무 순한 거야. 영정사진을 이렇게 웃고 있는데 저게 저 사람의 본질이었을 텐데 내가 저 사람이 휘두르는 폭력에 나도 칼을 뽑아서 저 사람한테 휘둘렀던 세월이 30년이라는 게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나한테 표현을 못했더라고요. 그래도 자식이니까 자랑스러울 때도 있었고 자랑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텐데 그거를 표현 못한 대신 죄다 제 사진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제 전성기 때 막 활동, 우리 엄마도 안 해놓은 스크랩을. 내가 우리 아빠 별로 안 좋아할 때 이렇게 거리 두고 형식적으로 부의하고 있었던 사진조차도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증오하고 있었던 순간에 내 모습도 담겨있는 사진들을 보니까 어쩜 이렇게 표현을 못했을까. 에휴, 참 이걸 못 배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사랑도 못 배우고 표현도 못 배우고 그냥 화만 배운 거야. 화만, 화랑 폭력만 배운 거야. 그러니까 위급할 때 나온 건 그 폭력이란 도구밖에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정원에 우리 아버지가 나무처럼 심어졌다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정원에 심어졌다는 건 뿌리를 내렸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천국에 계시다는 거니까. 그래서 죄책감을 갖지 말라는 위로 같았어요. 그리고 아빠를 미워했던 그 30몇 년의 생활을, 삶을 마치 이해도 해주고 용서도 해주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너 쓰레기 아니야. 그렇게 미워할 수도 있지만 이제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누구를 미워해 본 사람들은 느낄 거예요. 미워하는 대상도 대상이지만 미워하고 있는 내가 너무 혐오스러워요. 미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미워하면 내가 너무 쓰레기 같아서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핑계를 그 사람한테 대지만 자기는 알아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건 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정말 너무 무서운 그 안에 공포스러운 집에서 저를 탈출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고는 해도 그 공포를 이겨내지 못했어요. 얼마 전에 그 무인도의 디바를 보는데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 장면이 나오는데 단순히 아, 왜 저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부터 이틀 동안 가위에 눌렸어요. 꿈에 아빠가 나오더라고. 변화된 아빠가 아니라 예전 아빠가 나오더라고. 근데 예전 아빠인데 내가 예전의 나로 반응하더라고. 그거는 사실 하나님을 믿고 완벽하게 치유가 될 거예요. 완벽하게 회복이 될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180도 바뀔 거예요. 전 솔직히 그런 말은 못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겪은 일련의 일들, 슬픔, 상실감, 분노, 배신감, 이런 모든 감정들도 다 지워지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숙제를 가끔은 떠안고 해결해야 하고 여전히 그 기억과 트라우마가 우리를 지배할 때도 있더라고요.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런 모든 치열한 내면의 싸움들이
이제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혼자 해야 되고 혼자 풀어내야 되고 답을 도출해야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혼자 극복해야 되고 나는 그랬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정말 이렇게 함께 한다는 그 마음이 나를 얼마나 채워주는지를 아니까 그 미움이 내 안에 남아있어도 그 미움이 나를 장악하지를 못해요. 선이야, 슬픔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줄게. 이걸 해주셨어요. 그거를 싹 지워준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애를 쓸 때 고난을 받게 되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떤 때는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견디기 어려워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 고난 역시 영원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보면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영혼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의 안락을 위해서 영원토록 누려야 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받을 축복과 은총의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의 이 고백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잠깐 받는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과 시련, 고난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을지라도, 순교할지라도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잠깐입니다. 이 짧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때를 분별하고 아끼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게 되죠. 영광과 존귀가 부활의 예수님이라면 죽음과 고난은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이나 죽음,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에 영광과 존귀, 축복의 시간 또한 놓여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은 분명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받게 될 고난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미움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복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은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 것만큼 고난도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복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고난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과 함께, 그러나 안심하라, 나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예수 그리스도다. 네가 고난을 당한 만큼 기쁨 또한 클 것이며 네가 환난을 당한 만큼 하늘의 영광이 클 것이다 라고 약속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마무리 지배를 받는 존재인 것 같고 또한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끝은 아닙니다. 죽음 후에 부활을 통해서 주님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며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매일 매 순간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안식을 감사하며 지켜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는 그 나태의 유혹에서 우리를 보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가져야 할 사랑과 관심의 마음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의욕과 감동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무뎌진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상 유지의 급급한 삶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즐거워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힘있게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에 모든 경건과 모든 일에 훈련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도 안식도 모든 삶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